자, 이람 선수와 김보라 선수의 8강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김보라 선수도 이제 오늘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1세트는 차유람 선수가 대역전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가져갔는데, 2세트 때는 초반에 김보라 선수가 좀 6점을 기록하면서 6대0으로 앞서갔고 이제 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웰컴 톱랭킹 1위가 김가영 선수예요. 지금 김가영 선수도 최근에 이 LPBA 투어에서는 가장 강한 선수인데 이번 대회 심상치 않습니다. 김세현 선수가 현재 제비스코 LPBA 상금 랭킹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3세트 경기는 차유람 선수가 초공략합니다. 초구를 반드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1세트와 2세트에서 두 번 다 5대0, 6대0으로 이끌려가면서 경기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당점을 내리고 빨간 공 오른쪽을 쳐서 뒤돌리기 길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엔 돌려냈는데요. 자, 성공. 성공. 지금 빨간 공 오른쪽 뒤돌리기를 무리하지 않게 칠 수 있는 LPBA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자, 그 중에 한 명이 차이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이 초구 득점을 하지 못하면 이 초구 플레이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뭐 서브는 종목에서 서브 실수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초구에서 적어도 3점 정도로만 네. 출발을 한다면 그 세트가 훨씬 더 무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아, 조금 짧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큐볼 출발이 이제 코너 출발이라서 차람 선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또 공략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3세트에는 공이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네네. 자, 공이 바뀌어서 나가면 초반에 지금 3뱅크를 치기보다는 아마 노란 공을 선택을 해서 더블 쿠션을 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배치를 받았어요. 김보라 선수. 네, 좋은 공 주고 내려갔네요. 자, 김보라 선수는 이 기회 놓치 조금 얇은데요. 이거 좀 불안합니다. 자.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앞공을 충분히 두껍게 치면서도 득점 라인을 만들 수 있었는데 뭐가 불안했던 걸까요? 그러게요. 자, 득점해야 하는 배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김보라. 자, 이렇게 득점을 해야 하는 배치를 너무나 좀 크게 틀리게 되면 상대방에게 쉬운 공을 주기 쉽거든요. 자, 투뱅크 시도하나요? 그렇죠. 이거 2점짜리 들어가면은 단번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공이에요. 자, 무난하게 회전을 주지 않고 자, 일자로 보내는 스트로크만 가지고 있으면 네. 득점을 하죠. 성공. 김보라 선수 입장에서는 옆돌리기 놓치고 2점짜리를 내준 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3점을 손해를 봤죠. 네. 이번에. 아, 큐 끝에 틀어짐이 없습니다. 자, 스트레이트로 큐를 진행을 하는 데에서는 또 포켓볼 출신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득점되고 난 이후에 공은 조금 예쁘게 맞지 않았네요. 자, 큐를 살짝 드는 게 좋아요. 네. 앞쪽으로 갔다가 끌고 내려오는 옆돌리기. 이게 돌 수 있나요? 돌았습니다. 조금 더 들었어야 네. 되는데요. 아깝네요. 네. 큐를 조금 더 들어서 내공이 원쿠션까지 들어가는 진행하는 동안에 내공이 살짝 휘어 들어가서 변화가 되는 모양. 그 모양을 조금 더 만들었었어야죠. 그렇습니다. 자, 3세트 초반은 또 차유람 선수가 3점 기록하면서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공 모양에서는 빨간 공 왼쪽을 쳐서 장장 단장으로 이어지는 더블이 있는데요. 네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공입니다. 선택지를 바꿨네요.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갔어요. 이거 시간에 쫓겼어요. 그렇군요.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장장 단장으로 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조금 여의치 않아서 네. 급하게 자세를 바꾸고 선택을 바꾸면서 시간에 쫓겨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전을 치고 말았습니다. 수비가 됐습니까? 자, 수비는 됐죠. 지금 마땅히 칠 건 없는데 네. 자, 빨간 공 왼쪽을 노려서 앞돌리기 대회전을 보고 있어요. 자, 두께 자신감 있는 차유람 선수인데 이번엔 두께 실수가 나왔네요. 방금 전 같은 공에서 두께가 좀 어렵거든요. 네. 두께가 약 한
24분의 1 정도? 4분의 1 이하를 맞춰야 되는데 또 너무 얇으면 득점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 두께에서 내공의 무게감으로 대회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웠습니다. 빨간 공 왼쪽을 노려서 빗겨치기 길게 들어가겠죠. 살짝 키스를 빼내고요. 짧을 수 있어요. 자, 괜찮죠? 네. 잘 쳤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함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득점 확률이 있는 배치이기도 하죠. 그렇죠. 회전을 조금 주고 두껍게 내공을 살짝 꺾어놓기만 한다면은 무난하게 네. 득점을 할 수 있는 공이었죠. 조금 예쁘게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이게 일자로 쓰면서 대전 치기도 어려운 모양이 섰네요. 자, 장장장으로 이어지는 횡단을 볼 것 같은데요. 느려요. 네. 쿠션의 반발력을 좀 이용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쵸? 거죠. 두께도 얇아야 되지만 뭐 가까이 있으니까 두께에서는 큰 문제가 될 요소는 아니었었고요. 조금 더 빠르게 쳐서 쿠션의 반발력으로 만들어내는 횡단. 네. 약간 힘이 부족했습니다. 차유람 선수 이목적구는 아래쪽 코너에서 살짝 장쿠션에 붙어있고 노란 공 앞돌리기를 보는데요. 조금은 얇은 두께에서 공을 살짝 끌어야죠. 조금 예민하게 느껴지는 배치인데 네. 득점하지 못하는 차유람. 충분히 잘 쳤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또 마땅히 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양 선수 모두 공을 쉽게 받고 있지 못하면서 장기전으로 갈 기미가 보이는데요. 자, 지금 빨간 공을 걸어서 네 짧게 본 거죠. 오, 자 이거 됐어요. 들어갑니다. 아우 잘 쳤는데요. 아우. 김보라 선수가 어려운 배치를 잘 풀어내는군요. 네. 원뱅크 걸어서 짧게 만드는 공의 연습이 확실하게 되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조금 전 1세트에서도 그 공을 선택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런 연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이런 배치를 또 풀어내면 당구가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빨간 공 빗겨치기. 키스 났는데요. 살짝 키스 났는데요. 아하 어려운 거 풀어내고 이번엔 또 키스가 났습니다. 방금 전 원뱅크 걸어치기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훨씬 더 쉬운 공에 포함되는 그렇죠. 공이었었는데 역전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데요. 어려운 거 풀어내고 그 다음 배치를 또 연결해 나가고 이렇게 되면 김보라 선수가 더 무서워질 텐데 아쉽습니다. 자 지금 빨간 공을 밀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짧을 수 있어요. 짧죠. 이거는 조금 선택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두께만으로 가기에는 내공의 진행이 좀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네. 빨간 공을 조금 더 두껍게 치면서 밀어서 들어갔어야죠. 지금 두께로 갈 수 있는 최대한 잘 뽑았음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들이 조금 까다로운 함정을 가지고 서 있네요. 요거를 자 뒤돌리기를 짧게 볼 것 같은데요. 자 하얀 공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또 내공의 진로 안에 서 있죠. 저렇게 잘 뺐어요. 진로 괜찮아요. 짧게 공내 좋습니다. 올라오면서 득점 성공. 완벽하게 키스를 제거했는데요. 네. 자 이런 거 득점하고 이제 다음에 연결이 좀 돼야 되는데 자 그다음 배치가 이건 괜찮나요? 괜찮지는 않나요? 지금 이렇게 공을 잘 쳤는데 다음 네. 공이 이렇게 괜찮지 않게 서면 흔들릴 수 있는데요. 어려운 걸 또 잘 풀어내니까. 그렇죠. 네, 요거는 빗겨치기 대회전인가요? 자, 뒤돌리기 대회전. 뒤돌리기 대회전. 당첨. 자, 낮춰서 뒤돌리기 대회전. 이거 좀. 자, 힘이 되나요? 충분히 힘이 됐지만. 자, 이 부분에서 차유람 선수하고 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지금도 내공이 약간 힘으로 해서 대회전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내공이 짧아진 형태를 네.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세하게 짧아서 득점이 안 됐습니다. 네. 확실하게 큐의 무게를 사용하는 스트로크로 하면 공이 좀 뻗어서 다닐 수가 있거든요. 아, 그거는 조금 연습을 하고 나오면 조금 더 향상된 실력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노란 볼의 왼쪽 옆돌리기. 마이너스로 서 있는 옆돌리기, 가장 어려운 옆돌리 중에 하나. 자, 이거 풀어내죠. 오, 아, 짧게 빠지죠. 이게 이런 기울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로 배치되어 있는 이런 옆돌리기에서 종종 나올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제가 조공이 저렇게 짧게 빠질까 봐 조금만 더 두껍게 쓴다거나 당점을 네. 내리면은 또 그냥 길게 빠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자, 두께 설정과 당점 설정만 잘 해준다면 키스도 무난하게 빠지면서 득점할 수 있는 공이에요. 아, 두께 좋고요. 네. 아, 넘어가죠. 아, 두께는 좋았는데 당점 설정에 있어서 회전이 조금 더 들어갔네요. 뭐 키스를 빼려면 지금 두께밖에 칠 수 없으니까요. 저 두께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회전 팁을 조금 뺐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더하기를 해서 5를 만드는 건데 네. 두께가 3이면 회전은 2를 쓰는 거고 그렇죠. 뭐 두께가 2면 회전은 3을 쓰고 치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계산해도 가끔은 이 그렇죠. 그리고 속도도 맞아야죠. 자, 앞돌리기 대회전. 조금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맞으면 상으로 네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맞으면 아주 좋은 공이 쓰는데요. 아, 재름 선수 이번 세트는 공 타이밍이 좀 연속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점수 차는 또 크지가 않습니다. 김보라 선수가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실제 점수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 너무나 아까운데요. 양 선수가 공을 조금 조금씩 까다롭게 받으면서 약간 장기 레이스로 펼쳐질 양상이 보였었거든요. 네. 5위는 연속 공타 기록하고 있는 차유람 초반 출발이 좋았었는데. 자, 또 원뱅크 걸어치기. 자, 회전을 빼고 들어갔어요. 네. 아, 첫 틈으로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무심합니다. 회전을 좀 더 뺐어야죠. 자, 회전을 조금 더 빼고 길게 가도 되잖아요. 길게 가서 돌아오는 모양으로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 빠지는 것보다는 회전을 안 주거나 조금 마이너스를 주더라도 길게 보내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차염 선수도 조금 다급해 보이는데요. 약간 상기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공타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공타 이닝이 좀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차유람 선수를 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 아, 짧으네요. 약간씩 빠지네요. 네. 사실 지금 공에서는 뭐 어떤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잘 쳤는데 아 그냥 단순히 공이 조금 어려워서 좀 운 나쁘게 빠졌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6이닝 연속 공타가 이어지고 아, 있습니다. 6이닝 연속 공타네요. 이 정도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죠. 김보라 선수도 이제 3이닝 연속 공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대인 차유람은 더합니다. 이렇게 한번 늪에 빠지면은 좀 네.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 지금 앞돌리기 짧게. 아까도 이제 이런 배치에서 잘 풀어냈었는데 아하 키스가 났어요. 그리고 자, 차유람 선수 입장에서는 배치 하나 왔나요? 행운이죠. 지금 네. 자기가 6이닝 공타를 하고 있음에도 상대가 1점밖에 도망가지 못했다.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한 점만 치면 바로 동점이라는 거는 뭐 크게 흔들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돌리기 대회전이 왔는데요. 자, 앞돌리기 대회전을 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려고 찍은 것 같은데요.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네요. 자, 지금 공타 이닝이 이어지니까 한번 흐름을 끊어보려는 것 같아요. 자, 노란 공 되돌아오기도 있고요. 앞돌리기도 있고요. 아, 지금 왼손잡이여서 지금 자세가 안 나오는 모양인데요. 아, 그러네요. 네. 지금 오른손잡이
라면 아 그래서 투뱅크로 보는 투뱅크로 건가요? 가네요. 네. 아 이게 또 얇게 걸리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타임아웃까지 써가면서 정성을 들였는데 아쉽네요. 아, 그래도 저는 오른손이어도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는 게 어땠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네. 제안해 봅니다. 사실 그게 이제 확률은 가장 높지 않았을까요? 확률은 가장 높고요. 지금 오른손을 차이론 선수가 못 치질 않거든요. 네. 투뱅크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 다시 한번 앞돌리기 짧게 보네요. 어, 대잡인가요? 자, 이번에는 괜찮죠? 아, 이번에는 해결을 해냅니다. 냈습니다. 네. 자, 이런 배치를 잘 풀어내는 김보라 선수. 아, 잘 쳤어요? 네. 앞돌리기 아주 멀리 있는 공 두께 컨트롤 잘해야 될게요. 놨습니다. 아 두꺼운데요. 저 요게 오! 교차가 됐고요. 득점 됐습니다. 행운이죠. 네 연속 득점. 자 지금 약 40% 이하를 노렸는데 60%가 맞으면서 한 반 정도가 맞았네요. 네 반 정도가 맞으면서 키스가 날 뻔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약간 두껍게 맞으면서 좀 변화도 좀 있었지 않았어요? 그쵸? 신기하게도 당구는 40%가 맞고 내공의 진행과 60%에 맞고 내공의 진행이 거의 비슷해요. 네. 변화가 있었지만 자, 키스가 빠지면서 또 운이 따랐고요. 이거를 우와! 우와, 김보라 이거는 결정타인데요. 야, 지금 플러스 모양으로 진행되는 이 뱅크샷. 네. 아, 지금 위치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8대 3. 아, 회전을 충분히 많이 주면서 꺾어내서 맞췄네요. 자, 저 끝에서 이제 3팀 맥시멈 잉글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그것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우, 큐를 또 많이 들었어요. 자, 뒤돌리기 직접 보겠다는 건가요? 대회전을 어우, 직접 보네요. 아, 와, 훌륭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9대 3이 됐습니다. 두 점 남은 김보라. 4대 3. 점수차가 좀 팽팽한 상황, 차유람 선수의 부진이 조금 길어지는 상황에서 김보라 선수가 거의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늪에서 한번 어려운 공을 해결을 하면서 5득점까지. 네. 아 좋아요. 이렇게 이번 세트 가져가면 세트 스코어 2대1로 오히려 김보라 선수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데요. 자, 장장단. 자, 약간 리버스 형태로 가는데요. 오우. 아 득점 됐죠? 됐네요. 네. 심판이 가까운 곳에서 아주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세트 포인트입니다, 김보라. 네. 자, 앞공이 붙어 있으면서 네. 옆돌리기가 다소 까다롭게 보이긴 하는데요. 자,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회전을 많이 주고 그렇죠. 조금은 얇은 두께로 네. 굴려놓으면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무난하게 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자, 붙어있는 공 컨트롤에서 두께가 조금만 두껍게 맞으면 들러붙는 관성 현상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것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조금은 얇게 맞추고 말았네요. 자, 두께감이 좋은 차이람 선수 빨간 공 앞돌리기 대회전을 겨냥하는 게 지금은 좋아 보여요. 자, 스트로크가 조금 깔끔하지 못하면 무조건 짧아집니다. 오. 스트로크가 깔끔하지 못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자, 이런 기울기에서 아주 깔끔하게 그렇죠, 맞춰냈던 차유람 선수. 기울기가 좀 다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 아주 앞공에 충격 없이 부드럽게 지나가면서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길게 아주 예쁘게 뽑아냈습니다. 지금 이게 불안해서 당점을 내리고 치는 선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짧아질까 봐. 그게 걱정되니까. 네. 근데 차유람 선수는 상단으로도 상단 회전을 주고도 그거를 가볍게 뽑아내네요. 그렇습니다. 두께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유리한 게 많죠. 자, 옆돌리기. 이것도 직접. 자, 부드럽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이목 접근 위치는 괜찮아요. 좋아요. 성공.
설마 이거를 최유람 선수가 또 모르죠. 당구 모르죠, 경기는 모르죠. 큐를 들고 있는 선수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든지 11점까지도 칠 수 네.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빨간 공 3단을 선택 추천을 하는데요. 아, 3단 선택했죠. 자, 횡단 샷. 빠르고 깔끔하게. 자, 내려가나요? 아, 오, 조금 느린데요. 이건 어렵네요. 3단을 칠 때 큐를 밀어서 쳐야 되는 3단이 있고요. 횡단이 있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쇼트로 쳐서 내려야 되는 횡단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쳐야 내려가기가 유리하거든요. 근데 큐가 다소 깊게 들어가면서 내 공이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자, 옆돌리기 배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 아, 김보라 포인트. 조금 짧은 것 같은데요. 짧아요. 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요. 예,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돼요. 그래야 아, 이제 강자 반열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이게 당구 경기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에서 한두 이닝 놓쳐서 상황이 꼬이는 경우를 저희들이 무수히 보잖아요. 한 점 물론 어렵죠. 네. 그리고 세트 포인트 역전이 되는 세트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내야 여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거든요. 올 시즌 차유람 선수는 하이런 10점이 이제 베스트 하이런이에요. 아, 하이런 10점. 나머지 6점은 언제든지 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빨간 볼 뒤돌리기. 자, 아, 걸리네요. 타이밍에 키스가 나는군요. 조금 충격이 약했어요. 네. 자, 앞공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서 키스를 완벽하게 배제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충격이 약하면서 아, 공이 조금 달리고 말았네요. 시즌 에버리지가 0.842, 22위권에 있는 차유람 선수. 자, 김보라 선수 한 점 남았습니다. 이번 세트 가져가면 아주 유리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좀 우위를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 남았을 때 쉬운 공을 몇 번 놓쳤지만 또 의외로 어려운 공을 쳐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어려운 공을 또 잘 치는. 자, 그럴 수 김보라 있겠죠. 투쿠션으로 가네요. 네. 김보라 선수도 이제 올 시즌 시즌 에버리지가 0.70이 이제 54위권이고요. 하이런 구저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는 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뱅크 보고 있죠. 이 투뱅크가 맞고 한 번만 더 득점 3점을 친다면 이 세트 또 모릅니다. 자, 투뱅크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고요. 안쪽 공간으로만 들어가면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갔죠? 네, 됐어요. 자, 지금 투뱅크는 다음 공도 좋게 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10대 7. 자, 다시 한번 원뱅크 너치가 나왔어요. 네. 자, 넉 점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투뱅크에서는 차유람 선수가 100%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노잉글리시로 들어가는 투뱅크. 마스터한 차유람 선수. 자, 원뱅크 너치기를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적구의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확실하게 꺾어서 직접 혹은 짧게 빠지면 끄도름 현상으로 맞추는 그런 원뱅크 너치기를 해야 되겠죠. 아, 너무 쉽겠나요? 아, 힘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힘이 있나요? 자, 넉 점 남았는데 이 차유람 선수는 글쎄요. 지금 이번 세트는 좀 폭발력 있는 득점은 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김보라 선수 마무리 질 수 있는 기회. 아, 마무리 짓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배치는 지금 좀 까다롭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한두 이닝 더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장단 장으로 이어지는 대회전을 보고 있는 건가요? 아, 지금 배팅으로는 조금 힘이 모자라 보이는데요. 여기 아, 지금 10대 3에서 3이닝 연속 지금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 차유람 선수가 넉 점을 추가했습니다. 자,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네.
자, 차현수 뱅크샷을 노리고 있죠. 뱅크샷을 노려서 노란 공 투뱅크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투뱅크가 확실하게 득점되려면 회선을 많이 주고 들어가야 돼. 아, 시간이 모자라요. 네. 네, 타임 파울에 걸릴 수 있어서 지금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샷이 나갔습니다. 좀 자신 있게 나갔더라면 또 결과가 모를 뻔했는데. 아, 그러면서 공을 열어주고 말았네요. 자, 김보라 선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내야죠. 자, 흰볼 뒤돌리기. 지금 이거는 마무리 지어야죠. 그렇죠. 뛰고 있는 심장 자 가다듬고 마무리해야죠. 어우, 오주 불안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됐습니다. 자, 김보라 선수 11대 7로 3세트를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이 됐습니다. 기본 배치가 하나 이제 만들어지면서 김보라 선수가 더 이상 이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세트는 적어도 김보라 선수가 경기를 주도했고 차유람의 추격을 허락하긴 했지만 역전을 허락하진 않았네요. 마지막 공도 살짝은 잘못 맞았지만 네. 그래도 깨끗하게 해결이 되면서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점수 놓고 김보라 선수가 조금은 긴장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자, 1세트는 차유람, 2, 3세트는 김보라 선수가 내리 가져가면서 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잠시 후에 4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